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이너스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스 시은입니다. 이제 이쯤 되시면 마스터링 비트코인 책에서 사장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소문이 자자한 그 사장을 하시면서 타원 곡선 알고리즘도 보셨을 거고, 타원 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도 보셨을 거고, 타원 곡선 암호학도 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예습을 위해서 사전에 여러분께 제공해드린 영상이나 혹은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듣고도 공개키 그리고 개인키 그리고 공개키 암호학이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 첫 번째 실습 시간은 이 공개키랑 개인키가 도대체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굉장히 높은 레벨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암호학을 전공하시거나 아니면 암호학 수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너무 단순하게 이 컨셉들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더 이해를 도왔으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공개키 암호학을 다루기 전에 비트코인 그 마스터링 비트코인 책에서 나오는 말로는 암호화를 위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디지털 서명 기능이 좋아서 사용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디지털 서명 기능을 제가 직접 컴퓨터로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종이로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드들이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은 모두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주고받는 메시지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사실 거래 빼고는 다른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메시지를 하나하나를 모두 다 트랜잭션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트랜잭션을 이제 저희가 공개키와 개인키로 이거를 잠그고 풀 때, 사실 공개키와 개인키가 인터랙션을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A, 앨리스의 공개키가 있다고 할 때 앨리스의 공개키로 무언가를 잠그고 난 다음에 여기에 개인키를, 앨리스의 개인키를 적용을 시켜서 풀어버리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거기와 반대로 이제 앨리스의 개인키로 무엇을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공개키로 검증을 하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상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돈을, 이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유권이나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럼 저희가 한번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거래를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사실 가장 작은 거래 단위는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접했던 그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블록이 채굴이 되고 난 다음에 블록 보상으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 나오죠. 이거를 앨리스라는 친구가 이걸 받았다고 하고, 이제 앨리스가 밥이라는 친구에게 이제 또 다른 트랜잭션을 하나를 보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밥이라는 친구가 찰리라는 친구에게 또 다른 트랜잭션을 보낸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정한 것 중에서 하나는 이 트랜잭션,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 그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2.5 비트코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 12.5 비트코인이 그대로 앨리스에게 가고, 동일한 덩어리가 네 끊임없이 가고, 제가 수수료 같은 경우는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는 사실 소유권 이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트랜잭션,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 나왔을 때 도대체 이게 앨리스에게 어떻게 가는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앨리스의 공개키, 그러니까 앨리스의 주소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앨리스 공개키로, 앨리스 공개키는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알 텐데,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은 자동으로 나온 거를 앨리스 공개키로 서명을 해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를 서명을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 위에 있는 1번과 같이 개인키를 가지고 서명을 해야지만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 수학이 이렇게, 제가 수학적으로
그려서 그런데요. 사실 실제로는 여기에서 좀더 다양한 스텝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하시는 데는 이게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개키 A를 앨리스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키로 이거를 풀어버립니다. 자,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공개키와 개인키가 풀리고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하나만 남는데 앨리스는 이제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을 가지고 또 다르게 보내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이 부분은 여기 코인베이스 트랜잭션부터 A까지 이 부분을 다뤘다고 하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요. 만약 앨리스가 밥에게 이 똑같은 트랜잭션, 여기서는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트랜잭션 1인데 이거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건데요. 여기서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아래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위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텐데 이제 트랜잭션 1, 이제 이거 두 개는 동일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트랜잭션 1을 앨리스는 이제 이거를 풀었으니까 이 트랜잭션 코인베이스는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트랜잭션 1을 밥의 공개키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 이 트랜잭션 1은 여기 밥의 소유겠죠? 그러니까 밥이 트랜잭션 B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본인의 개인키를 가지고 이거를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밥은 당연히 본인의 개인키 B를 가지고 이걸 풀 것이고 이게 여기까지 앨리스가 밥한테 보내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또다시 이제 트랜잭션 2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트랜잭션 1을 뭐 같으니까 트랜잭션 2라고 저는 이제 말을 하도록 하고 이거 자체를 만약 밥이 찰리한테 보낸다면 이거 전체를 가지고 사실 공개키 찰리의 공개키로 묶어버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찰리의 소유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첫 번째 공개키로 묶고 그 다음에 개인키로 푸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키로 묶고 공개키를 푸는 방법, 이거는 뭘까요? 개인키로 묶고 공개키를 푸는 방법은 사실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개인키로 묶고 공개키를 푸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이제 밥이 앨리스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앨리스는 밥이 밥 그게 너 주소가 맞아? 주소를 증명하는 너가 그 개인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가 특정한 공개키를 제공했는데 그 공개키를 공개키 값을 뭔가를 보내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키를 공개키에 해당되는 개인키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증명을 시킬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요, 그래서 약간 옆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트랜잭션을 사용하지 않고 메시지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메시지를 앨리스가 밥한테 보내는데 밥이 이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싶어요. 증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로 보냈을 때 뭐 앨리스가 밥이 주소를 줘서 앨리스가 밥한테 보낸다고 보냈는데 이게 뭐 찰리 게 아니다 아니면 뭐 다른 사람 게 아니다 라 증명을 하고 싶으면 이 메시지 자체를 밥이 하겠죠. 밥은 이 메시지를 본인의 개인키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서명에 대해서 서명을 하면 뭐 이거 쉽게 읽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는데요. 사실 서명을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종이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 이후에 컴퓨터로 해볼 텐데 해시 함수를 돌리는 것 같이 굉장히 난해하게 사람이 해독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개인키 밥의 개인키로 사인을 했다면 이제는 앨리스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밥의 개인키로 사인한 이 전체에다가 밥의 공개키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자, 밥의 공개키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이거 두 개가 풀리면서 앨리스는 이 메시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밥이 이 메시지를 개인키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밥이 제공해주는 이 공개키 내가 여기서 검증을 한 이 공개키 B 또한 밥의 거구나 라는 거를 확신을 할 수 있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사용됐던 사례가 뭐냐면 이제 크래그 라이트라고 있죠. 뭐 누구는 자칭 사토시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캐시 진영이 있는데 이전에 비탈릭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기가 사토시라고 증명하는 방법은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면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토시라고 못 믿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내가 사토시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자, 저희가 알기로는 사토시는 이제 대략 100만 비트코인에 사토시의 주소가 있겠죠. 그러면 사토시 주소에는 저희가 아는 게 사토시의 주소에는 대략 한 100만 비트코인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레이그 사토시 라이트가 사토시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메시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나 사토시야 라는 메시지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개인키, 그러니까 뭐 이 사토시 주소죠. 이게 사토시 주소, 그러면 이제 공개키, 개인키도 자연스럽게 있을 텐데, 사토시의 개인키로 이거를 한번 서명을 하면 이제 사토시가 공개키가, 사토시의 주소가 무엇인지는 모두가 알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사토시의 공개키를 가지고 서명을 하면 합니다. 아, 서명은 아니고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M이 보이겠죠. 근데 이 M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크레이그 사토시 라이트는,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토시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공되지 않아서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가 아니라는 그런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때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거래가 좀 특이한 점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컴퓨터에서 저희가 이거를, 이게 블록체인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가 한 번 더 밥에게 트랜잭션을 저희가 보낸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UTXO 생각나시죠? UTXO면 인풋 값이 있고, 저희가 뭔가를 인풋을 했을 때 이렇게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를 아실 텐데, 지금 이게 인풋 아웃풋이 정확히 무엇인가는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 제가 거래를 보낼 때 항상 모든 거래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앨리스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풀기 위한 그런 특정 트랜잭션이 있으면, 이 앨리스가 이 트랜잭션을 풀기 위한 이제 본인이 개인키로 풀어버리는 그 부분이 있고요. 자, 제가 여기 그린 거는 사실 이 위에 이거랑 동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키로 묶여있는 어떤 거래가 있는데 이거를 앨리스 본인의 개인키로 풀어버리는,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제 똑같은 이제 푼 거래죠. 똑같은 거래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B의 공개키로 묶어버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 참 재밌게도 이제 인풋이 아웃풋이 되고 아웃풋이 다시 인풋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웃풋이,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의 아웃풋이 가장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서 인풋에 가는 거는 사실 이전에도 아웃풋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비트코인 서명에는 여기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고, 이게 아웃풋 혹은 비아웃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먼저 오는 비아웃, 이 아웃풋 값이, 이것이 뭔가 해답이고, 이것이 퍼즐이고 이게 해답이라면 사람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개념적으로는 사실 개인키 A를 이렇게 공개키로 묶여 있는데 개인키 A를 제공한다는 것은 뭔가 A라는 문제에 대해서 비아웃이 해답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A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개인키 A로 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공개키 B는 인풋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B를 위한 퍼즐이라는 거죠. B가 이거를 풀어야 되는 퍼즐. 그러면 이 다음 트랜잭션에서는 아웃풋 값 자체가 B가 자기의 개인키로 B를 위해서 A가 낸 퍼즐을 풀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다른 공개키로, 자기는 다른 사람의 공개키로 이것을 묶어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디지털 서명이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이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종이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실제로 블록체인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비트코인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보면서 피부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컴퓨터로 넘어와서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 공개 키와 개인 키,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즈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프라이빗 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프라이빗 키는 사실 너무 긴데 이거를 임의적으로 바꾸면 여기 밑에 퍼블릭 키가 바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해시함수랑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타원 곡선 곱셈을 통해서 저희가 퍼블릭 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사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개인이 기억하기 힘드니까 뭐 전화번호랑 비슷한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111111111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10 그다음 8개 1이 따랐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퍼블릭 키가 뭐 04622 이렇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타원 곡선 곱셈이라는 함수, 해시 함수랑 같은 건데 그걸 통해서 프라이빗 키에서 퍼블릭 키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설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메시지인데 제가 여기에 따로 메시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디센트럴 포에버라는 메시지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그럼 스튜디오 디센트럴이란 포에버라는 메시지를 줬고 이것을 제 개인 키로 한번 서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명을 했을 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시 값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메시지 서명 값은 이제 30450022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서명이 있죠. 자,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서명값이 말씀드린 예에 따르면 이제 이게 사토시가 증명을 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메시지가 스튜디오 디센트럴 포에버라는 메시지를 제 개인 키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개 키를 여기다 대입을 해봤을 때 이게 맞나 틀린가? 이게 뜨겠죠?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 공개 키를 봤을 때는 일단 14622 그래서 아까 했던 제 전화번호랑 같은 공개 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검증이 되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게 이 서명을 봤을 때 이 서명에서는 제가 개인 키가 뭔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서명만 볼 수 있고 이 서명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키를 대입을 해봤을 때는 개인 키를 공개하지 않고 스튜디오 디센트럴 포에버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적혀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몇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메시지를 바꾸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메시지가 바뀌었으니까 이 메시지를 여기 위에 있는 스튜디오 디센트럴 포에버라는 메시지를 제가 개인키는 맞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서명 자체가 이 메시지를 사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검증이 되죠. 이제 또 다른 거를 해볼게요. 만약 이게 퍼블릭 키가 이 퍼블릭 키가 아닌 0을 하나 뺀 완전히 다른 퍼블릭 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0111111 10 그다음에 18개인 그 개인 키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거기서 나온 공개키가 아니라면 어떤 식이 될까요? 여기서는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왜 검증이 될까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는 두 번째 단계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두 번째 단계는 스튜디오 디센트럴 포에버를 서명을 해서 이 시그니처 나오고 이것을 이 공개키로 저희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바꿨을 때 이제 가변성이 적용이 돼서 만약 메시지를 바꾸면 이게 다 틀리다는 것을 저희가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퍼블릭키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지우고 검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서명을 했을 때 제 개인키로 서명한 이 시그니처 값이 있는데 이게 이 퍼블릭키로 검증이 될까요? 아, 물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전자서명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계략적인 레벨에서는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거래 부분인데
당연히 메시지는 저희가 거래 내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꾼 거래 내역은 20불이고요. 20불을 저희가 이 퍼블릭키, 이 공개키 주소에서 제 공개키 주소죠. 이 다른 공개키 주소로 제가 보내봅니다. 자, 프라이빗키는 갔고요.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이 20불을 여기에 묶여있는 것을 제가 제 개인키를 사용해서 푸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풀었을 때는 당연히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동일한 부분인데 메시지는 20불, 그 다음에 이 공개키, 그리고 제가 이 20불이라는 메시지를, 20불을 여기서 여기로 보내는 이 메시지 전체를 제가 이 프라이빗키로 서명하니까 이런 메시지 서명이 나옵니다. 자, 이제 검증 절차 차례인데요. 제가 20불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검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주소로, 여기 보이시는 이 공개키, 제가 보내는 대상의 공개키 주소로 이것을 서명을 한 건데요. 네, 당연히 이게 서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친구가 사용을 하고 싶다면 본인의 개인키를 가져와서 받은 사람이, 이번 20불을 받은 사람이 본인의 개인키를 가져와서 이 주소에 있는 거를 풀면 되겠죠. 자, 여기서 퀴즈가 한번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주소를 바꾸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어? 신기하게도 이 주소를 바꿔도 계속 검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럴까요? 여기로 한번 다시 가서 제가 이 주소를 바꾸는데도 사실 이 주소를 어떻게 바꾼다 하더라도 지금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자, 여기서는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 게 20불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제 주소에서 이 다른 주소로 보내고 여기에 지금 묶여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퍼즐이 있죠? 묶여있는 퍼즐을 제가 개인키를 사용해서 풀면서 이 친구의 공개키로 이거를 묶은 거고, 이 아래에 있는 메시지 서명은 이것을 푼 부분에 대한 서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개키로 이제 묶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공개키는 제가 보내는 주소니까 사실 이 공개키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이유는 제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제 원래 공개키 주소에 있던 20불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개인키를 제시함으로써 그 소유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주소를 바꿔도 전혀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블록체인에 가볼 텐데 이것 또한 살펴보시면 이제 피어가 이제 A, B, C가 있고요. 다 같습니다. 이전에 블록체인 데모를 했을 때랑 정말로 똑같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냥 서명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록 1에 특정 논스 값이 있고 코인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바로 특정 아웃풋 주소로, 공개키 주소로 가죠. 그래서 이전에는 뭐 없었으니까 없고 해시값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건요. 각 트랜잭션 하나하나마다 여기 서명값이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서명값이 나오는 이유는 아시겠죠? 이거는 서명값이 나올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키로, 공개키 개인키로 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거래당 네, 서명이 하나씩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체크, 수표 하나당 한 사람이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다섯 사람한테 보내면 수표를 다섯 개를 보내야지 하나의 수표로 다섯 명의 이름을 적을 수 없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제가 정보를 바꾸는가에 따라서 주로 이 정보겠죠? 제가 보내고자 하는 이 정보, 사실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내고자 하는 이 정보에 대해서 바꾸거나, 아니면 혹은 이 거래 내역을 제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조작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 논수값도 틀려질 테고 이 해시값도 다 틀려지기 때문에 다 틀리다는 거를 이전 블록체인 데모를 하시면서 한번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라는 블록체인 데모도 공개키, 개인키, 그리고 서명에 대한 컴퓨터라는 블록체인 데모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타원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이 왜 중요한지 이제 몸소 느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 영상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이고 적용 사례를 이제 아셨으니까 저희가 이걸 공부하는 게 전부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죠.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영상 끝에 부분에 가면 어떻게 더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암호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는지 링크를 걸어뒀기 때문에 거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장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